자 이제 땡땡이 어쨌든 기타 슬랩 소리 난다 진짜. 네. 밸런스는 6현부터 1현까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믿고 쓰셔도 되는 기어 타임즈 아이바네즈 6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개. 네, 오늘은 6현입니다. 6현 지난 시간에 4현에서 5현 건너뛰고 바로 6현으로 왔어요. 네, 오늘은 근데 6현 치고는 뭐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190만 9천원에서 206만 4천원 줄이 두 개나 늘어났는데 네, 뭐 많이 늘지 않았죠. 어? 저희가 이거랑 가장 비슷한 숫자로 1300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1300대에서 6현은 1356 비로 214만 9천원이었거든요. 그거보다도 10만원이 더 쌉니다. 그때 82.5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떤 점수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난 시간은 4현으로 82.5가 나왔어요. 이제 줄 SR 그 약자가 없어서 저희가 한 줄평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 여전한 사랑의 SR입니다. 206만 4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3cm, 무게는 4.4kg, 두께는 38mm, 12프레트 뚤레가 96mm로 굉장히 넓습니다. 빨래판이에요. 탑은 플레임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은 아틀라스 5피스, 아틀라스 6, 5피스 빵야빵야 퍼프러트 넥입니다. 근데 고도의 머신헤드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타스크 너트, 엑셀 너트, 54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65, 그리고 지판은 플레임 메이플 지판의 블루 오버린레이가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864mm, 24 미디엄 프렛의 프리미엄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드 스트랜드 빅 브레이크 픽업 2개, 그리고 컨트롤은 EQ, 그 3밴드 EQ와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고요. 패시브 때는 컨트롤은 트래블 팟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3 프리퀀시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미드레인지를 250, 450, 700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EQ를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MR5S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부터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어색하다. 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6현 가끔 나와서 저희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6현은 5현보다 낮은 음이 더 추가된 게 아닙니다. 얘는 위에 하이 C가 붙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E, A, D, G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5현 같은 경우에는 로우 B가 추가가 되고요. 6현 같은 경우에는 하이 C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 건반의 가장 낮은 음이 A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B가 바로 이 로우 B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줄을 추가하면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서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기 A를 피아노에 최점을 치고 싶다. 이거 A로 낮추시면 됩니다. 드랍 A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B, E, 그 다음에 A, D, G 한 다음에 하이 C가 여기에요. 하이 C. 예.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알고 6현에 내가 과연 얼마나 이 양쪽을 쓸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구매를 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픽업 두 개였고요. 앞에 이제 패시브 그래서 톤 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 톤 다 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패시브입니다. 자, 픽업이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이제 EQ 온한 상태에서
EQ는 다 중립인 상태입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 조금 센 것 같네요. 픽업 높이가 좀 있어서. 네. 네, 미들 250다 올린 톤입니다. 250다 내린 톤이요. 450다 내린 톤이요. 150다 올린 톤이요. 700다 올린 톤이요. 700다 내린 톤이요. 네, 중립입니다. 좋습니다. 자, 아주 들어볼 게 많았어요. 슬랩 들어볼게요. 네, 슬랩 해볼게요. 자, 우선 로우 비어. 어이구. 자, 이제 떼떼기. 어우, 귀엽습니다. 좀 어색하네요. 좋아요. 뭐 어쨌든 기타 슬랩 소리 난다. 진짜. 네. 밸런스는 6현부터 1현까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믿고 쓰셔도 되는. 좋습니다. 자,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반주 네. 한번 해볼게요. 블루스 한 패턴 들려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잘 달려봤습니다. 오우. 네, 바로 승채 씨부터 한 줄 편드릴게요. 믿음의 유견 신뢰. 신뢰. 네, SR도 옛날에 했을지도 몰라요. 겹쳤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찾았습니다. 아니야, 신뢰. 이거 안 했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했을 거예요. 저는 와, 이게 가격도 정말 200만 원 너무 합리적이고. 맞아. 그리고 진짜 퀄리티 컨트롤도 그렇고. 맞아.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진짜로 정말 실제로 가장 뭔가 너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실리. 실리. 실리를 즐기는 실리의 유견. 실리의 유견. 네. 실리의 유견. 실리의 유견. 실리 실례. 네. 실리 실례.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다행히 다음 시간은 이이치야. 이이치. 아, 이해주나. 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1, 네.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4점.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2점, 평균 83점입니다. 와, 6현이 83점? 저 가성비 1점 더 높은 거는, 네, 그 전보다 지금이 더 싸진 게 지금 보여서. 아, 근데 이게 전에 게 1.4가 아니에요. 전에 거 기준은 1.3입니다 근데 1, 넘버링이 더 높아졌는데도 가격이 더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거, 가성비를, 네, 하나 더 주셨다. 잠깐, 네, 순간적인 가성비를 하나 올려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6현 중에서는, 네, 거의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게? 점수였고요. 83점.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헤드리스로 갑니다. EHB. EHB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그 SR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요. 자유로운 한 줄평을 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EHB의 워십 시리즈 5현입니다. 오늘은 4현, 6현, 5현 하나씩 다 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아이바네즈의 헤드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